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생전 처음 분갈이 한 이야기입니다.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식물 이름조차 몰랐습니다. 분갈이 하다 말고 꽃집으로 뛰어가 이름을 물어보았는데요. 염좌. 저는 처음 들어보는 희한하고도 어려운 이름이었어요. 무슨 뜻이냐고도 여쭤봤는데요. 돈나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느 날 문득 엄마의 식물들이 저에게 왔습니다. 두 번째 중풍을 맞게 된 엄마. 이번에는 언어를 잃었습니다. 저를 볼 때마다 화단을 가리키며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. 엄마의 마음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저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. 그 당시 엄마의 화초들은 누가 물은 주고 있었는지 너무 잘 자라서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. 특히 고무나무는 키가 너무 자라 천장에 닿아 목이 꺾여진 채로도 폭풍 성장 중이었어요. 거기다가 잘려진 고무나무 가지들이 물통에 담겨진 채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.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이곳에 돌아왔습니다. 지금 엄마의 식물들을 분갈이하고 있는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. 6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다는 오늘, 처음으로 하는 분갈이여서 힘들었지만 좋은 것 하나 있었어요. 내 나이 때 엄마 모습이 많이 떠올라서 참 좋았습니다. 엄마가 조금만 더 자신을 챙길 줄 아셨더라면, 그랬더라면 제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와 닮았습니다. 엄마 목소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.
나비야, 가자. 너희들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 거 맞지? 엄마의 식물들이 나의 수고로움을 가득 먹고 잘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때 엄마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좀 덜어질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해보고 싶어졌어요.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잘 키워보고 싶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기어이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몇년후먼 길을 떠났습니다. 내 나이 때의 엄마 모습이 떠올라 좋았습니다. 참 좋았습니다. 참 좋았습니다. 엄마가 조금만 더 자신을 챙길 줄 아셨더라면, 그랬더라면, 제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와 닮았습니다. 엄마 목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. 그때 엄마에게 미안했던 마음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